많은 챕터 40개 중에서 39개를 깨고 마지막 챕터 하겠습니다. 이제 파플라투스를 진정시키러 가는 거네요. 세상의 순리. 전에 저기 롬바드를 죽이고요. 롬바드가 길을 막고 있으니까. 그리고 상점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니 이거 대사는 읽었으니까 빨리 넘어가고. 다음에 아이템이 케이크 돈 많으니까 이거는 살게요. 그리고 스킬 부분 뭐 특별히 살 건 없네요. 그만둔다. 케이그가 원래 메이플 온라인에는 뭐 80, 90 그런 거기 그때 쓰는 스태프죠. 네, 여기서는 37대 쓸 수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가 둘러보네요. 혹시 파플라투스가 있나? 처음에 여기서 만났으니까 둘러보는 것 같은데 일단 없습니다. 파플라투스는 여기에. 어디로 간 거지? 화면이 어두워지네요. 비디오 보여주려나? 아, 아니네요. 예전에 만났던 그거를 보여주네요. 챕터 한 4, 5 그런 정도 때. 나 함께 간 거 어때? 이곳에 아무도 없잖아. 나 이곳 못 나간다. 갈 수 없다. 왜? 같이 하면 안 돼? 파플라투스는 갈 수 없다. 아, 그야 이렇게 갈 수 없다 해가지고 루지브리엄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시계탑 안에. 근데 없나 보네요. 저 문을 통해 더 깊숙이 들어간 건가? 저도 그럼 더 깊숙이 들어가야죠. 파플라투스를 따라서. 그러면 문이 열렸다는 거는 도적이 뭐 이미 먼저 다 들어갔다는 거네요. 블랙마치. 그냥 죽여봤어요. 심심해서. 그리고 포탈 들어가고요. 장난감 공장 상층 1로 오시면 됩니다. 테니 죽여버리고. 뭐야. 이럴 땐 서먼 드래곤! 안 맞았네. 상관없어요. 겹쳐있는 애들 3마리 죽였으니까. 그리고 그 여기 네모 상자 위에서 대시점프 여기 또 있네. 그 인형이. 다음에 여기서는 점프 실패했네. 제가 점프를 너무 늦게 눌렀나봐요. 다시 점프. 사다리. 아, 저 쟤네 또 나오네. 비행기 애들. 네, 이제 없어지면. 없어진 게 아니라 총알 피하고. 쟤네가 날라다니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 총알 발사하니까 짜증나요. 대시까지 하고 갑자기 돌진이죠. 돌진. 다음에 여기서는 사다리로 점프. 아, 떨어졌어. 비켜. 됐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으로 가야죠. 잠시만요. 저 폭탄 나오니까 조심하고. 장난감 공장 상층 4로 이동했네요. 여기는 밑에 뭐가 있으려나? 치는 토끼네. 아무것도 없나 봅니다. 오! 얻어놨어! 비켜! 옷이 레벨 몇인지 한번 봐야겠어요. 40이네. 그러면 여기 올라가고. 진짜! 못 올라가나봐요. 컨베이어 벨트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오른쪽 방향 누르시면 뭐라 해야 될까, 안 움직입니다. 그 서로 엇갈린 방향으로 가게 돼서
이게 캔슬이 되나봐요. 그러면 저는 여기 보물상자 얻어갈게요. 뭐가 있는지 구경하러 최대한 빨리 깨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아, 저 치는 토끼가 공격하니까 스턴이 먹히네요. 노래로 공격하네. 야, 이거 다시 올리고. 아, 떨어졌다. 먹고. 저기서는 좋다. 이렇게 타고 떨어져야죠. 여기 걸어가셔도 되고요. 중간에 공간이 있지만 점프 잘하고 됐다. 다음에 여기서 아 죽여야 되는구나. 왼쪽 눌러주세요. 왼쪽 됐다. 오른쪽 누르면 떨어지거든요. 또 여기 잘 공간이 부족해서. 저 보물 상자를 얻어 갈게요. 아, 블루마린 스태프가 나왔네요. 아, 이거 장비 낄 거 많네. 레벨 41만 올리면 되나 봅니다. 메테오 레벨도 까먹고 신발은 레벨도 까먹고 아까 입은 옷은 40이죠. 기억해야 될 레벨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빨리 레벨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위쪽 가서 이제 저기 장난감 그 뭐라 해야 될까 병사한테 비밀번호를 얻으셔도 되지만 그냥 내려갈게요.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선물 주는 곳이었죠? 그렇네. 선물 얻고 신발이 나왔네요. 레벨 체크 38. 이거 끼워야겠다. 아, 신발이 레벨 42였네요 그리고 여기서 아, 이쪽은 못 가나? 그래, 이쪽은 못 가고 컨베이어 벨트가 반대 방향이었죠. 뭐라 해야 될까. 전사태도 봤고 전사 때 봤어요. 저기 컨베이어 벨트가 반대 방향인걸. 그러면 밑에 포탈 가고. 아, 누가 스위치 누르는 소리가 방금 들렸네요. 여기 돌, 전사가 놓은 돌. 어? 컨베이어 벨트 스위치 위에 돌이 올려져 있네? 누가 이런 곳에 돌을 올려놓은 걸까? 이 정도의 돌은 내가 옮길 수 없겠는걸? 그럼 델리키는 일단 힘이 약한가 보네요. 그리고 저거 내려오는 거 조심하세요. 맞으면 데미지 받으니까. 그리고 위쪽은 올라갈 수 없고요. 너무 높아가지고. 아, 갇혀버렸네, 여기 안에. 죽여버려야겠다. 됐다. 그리고 여기서 도적, 공수, 전사했던 것처럼 죽여서 가세요. 다 여길 지나가 버리네, 근데. 아, 여기 폭탄 나오는 건데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면 조용히 그냥 이렇게 가면 데미지 안 받아요. 뭐 전사 궁수 그런 때는 다 데미지 받았었지만 그 뭐냐 비행기들한테 폭탄하고. 그리고 이제 플래툰 크로노스가 나옵니다. 이쪽부터는 어! 저거 먹어야 돼! 아, 못 먹었어. 다시 오겠죠? 앞에 플라툰 크로노스 한 마리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있다. 네, 쟤도 죽여버리고 빨리 레벨업을 해야 되니까 제가 몬스터 한 마리씩 다 죽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데미지 받기도 싫고 최소한 레벨 42까지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얻은 아이템들 다 장착하려면. 이번엔 왼쪽 포탈로 이제 피하고 여기 내려가는 박스 왼쪽으로 떨어지고 바로 이쪽 길로 갑니다. 그리고 사다리. 다음에 이거는 뭐 여기서 타셔도 되니까 꼭 첫 번째에서 타실 필요 없고요. 이제 방해하는 애 죽여야 되는데 두 마리가 있네. 어, 돈이 저기 저 위에 떨어졌어. 쟤는 어떻게 죽이지? 점프 발사! 안 맞았네. 안 되겠어요. 저기 가가지고
죽여버려야겠어요. 안되네. 딱. 그리고 이거 올 때, 아 저게 빨리 움직여가지고 저희가 좀 항상 문제긴 해요. 걸어가기, 그래 항상 이렇게 썼죠? 기다렸다가 걸어가는 거. 걸어가는 게 그래도 편해요. 점프하는 거는 이제 내려갈 때 방향키 조준하면서 내려가야 되니까. 아 그리고 여기 킹 블록글램이 있는데 얘네에게서 이제 토네이도 3단계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뭐라 해야 될까, 노가다 하셔서 이렇게 죽이시고 싶으면 죽여주세요. 전 뭐 한 세 번만 더 하고 안 나오면 그냥 갈게요. 마나 없으니까 마나 회복하고. 이번에 안 나오면 그냥 가겠습니다. 뭐 나중에 메테오 3 얻으면 되니까 토네이도 3은 별로 필요 없고 일단 이쪽에 가시고요. 저기 밑에 블록이 여기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모르겠어요. 떨어져요. 이상한 곳으로 떨어지고. 밑에 킹 블록글램 두 마리가 있는데 이거 죽이고 싶으면 죽이시고요. 타이밍 맞춰서 여기 점프해야 됩니다. 아까 전 그냥 막 점프했는데 운 좋게 걸렸네요. 마나 실드. 계속 올라가기. 맞았네. 아 진짜 쩨. 됐다. 그 다음에 포션 마시기. 체력이 다 났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네요. 여기선 이제 마스터 크로노스가 나옵니다. 일로와! 안 오네? 아, 오는. 아, 맞았어. 저렇게 컸는데. 그러면, 예, 무시하고, 옛! 아, 제가 방에서 못 갔네요. 다시 하겠다. 자다에 다시 올라와서, 다시 점프! 점프!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블록박스. 아 점프 버튼을 같이 누르고 있었네. 그래서 제가 점프를 못했어요. 점프 원래 김원 다음에 점프하고 때리려는데 못했고요. 저기 킹 블록박스 먼저 죽이시면 됩니다. 나중에 점프할 때 방해되니까. 올라와서 이거 멈출 때 점프해야겠죠. 이렇게 멈춰 있을 때. 그리고 여기 바로 내려가고. 어째 밑에 마스터 크로노스 좀 멀리 있어요 지금. 저건 오지마. 하지마! 됐다. 여기서 점프! 그 다음에 점프. 그럼 이걸로 이제 시계탑 잊어버린 시간의 길 시계탑에 그 뭐라 해야 될까 제일 지하죠? 거기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떨어지고 일단 상점 보고요. 아이템이 뭐 있나 보고. 아 그리고 아이템 그 물약도 다시 채워야 되니까 퍼플라투스 싸울 때. 마나 포션 사고 엘릭서도 사고요. 돈은 많으니까 사주는 게 더 좋습니다. 필요 없고 스킬 메디테이션. 아, 똑같네요. 루디브렘에서 파는 스킬 책들과. 그럼 여기서 저장. 그리고 여기로 들어갈게요.